오늘의 고단함은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올해도 빠져봅시다. 복격 상상 망상 공상 구상 심상의 시간 대환상 파티! 렛츠 파티 타임! 컴온! 자, 오늘도 새해 첫 대환상 파티를 함께해 주실 엄청난 눈, 큰 눈가리와 어우. 엄청난 큰 방댕이 이은영, 홍유라 씨를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계 눈알여신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 맞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계 방댕이여신 네, 홍방댕이 홍유라입니다. 아 진짜 이 눈깔쇼는 눈깔쇼는 언제 봐도 오프닝 때 가장 화려하거든요. 네.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새해다 보니까 새해 처음 딱 컬투쇼 왔어요. 아 이거 시그니처인데 왜 우리 시그니처인데 해줘야지. 작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약간 해가 뜨는 것 같은 느낌. 일출처럼 진짜로 각막이 각출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애기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놀래서 그런 건데 예. 정처부터 죄송합니다. 애기는요 이민정 씨하고 권상우 씨 가고 나서부터 시무룩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이 자리가 이민정 씨가 앉아 계셨잖아요. 그 자리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아니 문자도 바로 와서 괜찮다고. 예. 아니 9421님이 네. 아, 이민정 언니가 앉았던 자리에 이은영 네. 언니가 네. 똑같은 건 이 씨가 똑같네요. 성이 똑같네요. 몸 안에 내장기관도 똑같아요. 네. 아, 눈코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진짜, 사실 두 분 다 너무 팬인데 네. 밖에서 제가 너무 약간 낯가려가지고 아, 일부러 빨리 왔어요? 아니 전 일찍 왔는데 네. 말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구석탱이 네. 혼자 앉아 사진이라도 좀 같이 찍으시죠. 아 진짜 너무 빛이 나서 진짜 말을 못 걸었어요. 계속 와. 너무 팬인데 홍윤아 씨도? 아 저는 30분도 더 전에 왔어요. 근데 못 들어오겠는 거 떨려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혹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맞추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로비에서 딱 맞춰서 어머. 안녕하세요 그래서 싹 지나가시더라고요. 너무 떨려요. 누구 권상우씨. 아 권상우씨 어릴 때부터 권상우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 지금 김민기씨가 대전에 권상우였거든요 예전에. 예? 네 진짜 아니 그냥 우 아니에요? 우 네, 건상 우였거든요. 김민기 씨가 근데 약간 좀 닮은 것 같으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맞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약간 느낌은 있네 민기 씨가. 예예예예예잖아요. 물음표가 너무 많이 뜨네요 지금. 아 약간 얼굴형이나 이렇게 느낌 자체는 오, 닮았어요. 조금... 어 지금 예. 여기 애기가 지금 주먹을 졌거든요. 미안하다 새해부터 돼. 미안해 새해부터 참 미안해. 그래. 좋은 기운을 받으셨어요. 멋진 네. 분 또 예쁜 분을 딱 봤더니 여기 의자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새벽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늘도 좋으셔 진짜. 그러니까 내일 그 의자에 유민상이 앉습니다. 난 자리네요 나. 아니 저기 근데 은영 씨는 특히 올해 좋겠네. 네. 올해 은영 씨가 이제 다시 30대로 돌아가는 네, 이제 해라고. 만나이 예, 만나이로 가니까. 네. 네. 83년생이니까. 네, 39세가 되는 거예요. 네, 39세. 88년생 우리 유나 씨는 34세가 되고. 34세가 되고. 다시 한번 3번이에요. 3번. 여기 애기 혼자 박수를 안 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미안해. 주먹표야 주먹표.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노래니까요. 예. 오 그렇겠다. 그러네. 아이 생판 처음 듣는. 네. 새해 소원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올해는 뭐가 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네. 우리 은영 씨는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정했습니다. 재준 오빠랑 아기를 빨리. 야 그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 진짜로 약간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 새해에 딱 그 해가 뜰 때 그런 생각 좀 들. 재준 씨도 똑같은 생각으로 간절하게. 간절하게. 아, 기운을 우리가 그러고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오신 분 중에 아이를 좀 많이 출산하시는 우리 어머니 화산의 여왕이 있거나 어머니 뭐 우리 네. 어머니. 오! 다섯? 몇 남 몇 녀세요? 셋을 하셨어요. 여기 몇 나셨어요? 뒤에 어머니. 예. 셋. 어머니. 6남매요? 6남매. 그럼 제가 지금 가서 어머니 그럼 제가 가서 코 좀 만져도 될까요? 어머니 그럼 눈 만지고 서로 교환해. 제 각막 만지시고. 아니, 안 하시네 안 만지시네. 아니 은영 씨가 어머니 한번 안고 오세요. 이건 기운이 기운을 받아야 돼. 또 기운을 받고 와야 돼. 선생님 우리 어머니를 안으면서 절을 하고 일단 예. 이제 절을 하고 자, 어머니를 한번 안아야지
오, 다산의 여왕의 길을 봤습니다. 윤영 씨. 예. 됐어. 예, 된 거야. 예, 된 거야. 이거는 뭐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어머니 코 맞았어. 코 맞았어. 코 맞았으니 100%입니다. 100%. 어머니 하루박이냐? 100%예요. 아니 그 아, 야, 이거 진짜 기운이 너무 됐다. 좋다 올해. 시작이. 예. 어머님이 너무 온기가 너무 따뜻하셔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오늘 밤. 네? 자. 와, 1월 1일이면 오늘 뭐 아무튼 네. 모든 일이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아이도 생기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재준 씨가 취미가 많아요. 빨리 줄이려면 애가 생겨야 됩니다. 줄여야 돼. 예, 취미가 많아. 재준 씨가 또 다이어트에 네. 또 돌입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서로 건강해지려. 몸을 만들고 애를 기다려야죠. 이 얘기는 10년째 하고 있어서 아, 지겨워 죽겠네요. 우리 윤아 씨는 새해 소망. 저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 달리기를 좀 빨리 뛰어보고 싶어요. 한번 지금 무릎 다치고 난 이후로. 무릎 다쳤잖아요. 그 이후로 전 달리기 빨리 뛰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올해. 비타민 좀 조금 살 좀 빼고. 네, 살 좀 빼면서 진짜 운동 선수처럼 막 달리기 그, 빨리 가. 달리기 빠르잖아. 안 나지. 아, 그럼 동시에 아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이 왜냐면 그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키우자. 아, 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끝나고 어머니 한 번 더 앉고. 끝나고. 기운이 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5412님이 유쾌한 개그 하나 보내셨네요. 아, 저 다산 신도시 삽니다. 기운 드릴게요. 어떻게든 기운을 드리려고. 다산 신도시. 남양 다산 신도시. 여기 맛집 많고요. 여기 축구하러 저 자주 갔었어요. 아, 김병재 감독님. 예, 예. 아, 그랬구나. 자, 뭘 하든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자, 그럼 대환상 파티 슬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막연히 상상만 했던 일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현실처럼 들려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드립니다. Yeah. 네, 이런 환상 사연을 듣고 말도 안 돼 현실은 이렇지 하는 얘기들 실시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은영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동건 님의 사연입니다. 2023년 새해 다들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해 첫날부터 행운이 따른다면 왠지 1년 내내 대박 기운이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일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새해 첫 시작부터 온갖 행운이 따라준다면? 새해 첫 출근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는데 어? 7시 7분 7초? 야. 시작부터 아주 나이스. Oh my god. Look at this. 간단히 아침을 먹으려고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쌍란이네요. 뭐야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아, 후딱 챙겨가지고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오르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쩜 빨간불 하나 걸리질 않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둥 옆자리가 딱 비어있네요. 아주 나이스 고어지스.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좋아요. 좋은 아침이요. 동료들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까 어느새 9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주식 어플 열어보기. 조심스레 심호흡을 하고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는데 대박 제가 산 종목들만 온 상한가로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기분이 다. 오늘 점심은 제가 사기로 합니다. 정말? 나 오늘 진짜 제대로 많이 먹을 건데 괜찮겠어? 아니 괜찮고 말고. 근데 뭐 얼마나 먹을 거야? 아니 근데 저기 사거리에 새로 오픈했다는 그 식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지 콜! 그렇게 부서 사람들을 다 끌고 식당으로 들어섰는데 축하합니다! 오픈 100번째 손님으로 오늘 식사값은 무료입니다! 야, 듣기만 해도 그냥.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하네. 거기다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난달에 응모하신 행운의 여행권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요? 네네. 11박 12일 코스로 원하는 나라 어느 곳이든 여행하실 수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대박! 웬일이야. 이 모든 일이 새해 첫날에 모두 이루어진다니 대박이지 않나요? 새
내 첫날에 문을 닫으면 할까. 비록 아직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로또 한 장을 사봤습니다. 1, 7, 12, 어? 되는 거 아니야? 25, 33, 적게 되네. 41.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이면 1등 당첨된 줄 알았어요.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히 누가 번호 불러주면 그냥 어 이거 될 것 같은 느낌 있어 보지? 그냥 왠지 어. 내 번호 말고 나 해보는 될 것 같아 왠지. 야. 주차자리 이거, 주차자리가 제일 공감돼. 주차자리 주차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 와이프가 그렇거든요. 꽉 차 있는데 그냥 싹 돌려면 자기가 하나 딱 있어. 그래. 꼭 그런 사람 있어요, 맞아. 제가 몰고 가면 없는데 와이프가 하면 꼭 있더라고. 첫날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행운의 뭔가가 너무 좋은 일 있었어요. 어제. 있었어요? 어제 밤 11시 30분에. 그 있죠, 요즘 엄청나게 귀해서 못 산다는 노란 치즈빵 있잖아요. 품절 대란 잘 모르세요? 품절 대란 일어나는 뭐지, 그 노란 뭐, 치즈빵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만든 거. 아, 아니 누가 저기 SNS에 많이 올리던데. 그게 네. 요즘 편의점마다 다 매진이라서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저희 집 건너편에 편의점 앞에 딱 남아있다고 땅 뜬 거예요. 그래갖고 11시 30분에 그거를 세 개를 겟해가지고 민규빵 먹었어요. 야, 빵이 그거, 빵이 있다고 떠요? 어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친한 사람들끼리는 야 어디 지점에 떴다 서로 알려줘요. 와. 아니 아까 제거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막 이렇게 뭘 찾고 했더라고요. 저는 잔여 백신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빵을 찾고 있어요. 이건 제가 없어. 이건 제가 없어요. 야, 야, 그럼 그 빵이 그렇구나. 난 몰랐어요. 빵 킬러네. 그거를 이제 세 개를 겟했습니다. 그래, 다 먹었어요? 세 개는 겟. 한 개 남았어요. 와. 한 개는 또 이제 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코미디 빅리그 가져가려고 친구들한테 같이 먹자고. 근데 얼마 전에도 이번에 녹화한 거 1등 했어요. 와, 코너가 맞아요. 오. 아, 그러네. 기운이 좋네. 누나 기운이 좋아. 2024년 좋습니다. 아니면 거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가지고 사소한 거예요. 네, 이런 거.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네. 고상 오빠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언니도 보고 그 이민정 씨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마이갓.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안 왔잖아요. 유민상 씨는 내일 이은영 씨 자리에 앉는 거죠. 아유, 불쌍하다 그 사람. 자, 이제부터 현실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새해 벽두부터 행운 대신에 애군만 넘치고 있으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떨쳐버리십시오. 오늘 저희한테 문자 보내시고 나서. 네. 자, 지금부터 실시간 문자 받겠습니다. 샤벨 9750원 김문찬은 배우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페퍼톤스의 노래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행운을 빌어서요. 웃음을 보여서요. 행운을 빌어요. 올해 참 잘 맞는 노래네요. 행운을 그러니까. 예. 자, 오늘 애군이 새 벽두부터 닥치고 계신 현실 문자들이 지금 가은 배워보고 싶습니다. 소소한 일만 떨쳐버리십시오. 네. 자, 읽어보죠. 네, 5897님 그거 1년치 복 다 땡겨 쓴 거예요. 오전에 상한가 치는 주식, 오후에는 내리막으로 그냥 쭉쭉 미끄러집니다. 공짜표 받은 항공권 있죠? 그거 제세공과금 현찰로 왕창 내고요. 연말정산 때 불로소득세 펴가지고 또 세금 떼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 제대로 현실 문자다 이거. 현실적이다. 경험하신 분 같은데. 뼈때렸다. 네. 성진영씨 거. 네, 성진영님. 저는 7번 버스 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복권을 샀는데 7자 하나 맞았습니다. 이거 뭔가 좋으면서도 안 좋은데 하나 맞긴 맞았네. 7번 탔더니 7자만 맞았네. 김지영 씨가 1월 1일에 안 팔리던 중고 물품이 팔렸는데 상대분 전화번호 끝번호가 4444였어요. 내가 홀렸나 싶어서 확인해서 전화까지 한번 해봤어요. 4444. 4가 4개. 김재덕 씨 1월 1일 되자마자 비행기 값이 두 배로 올랐어요. 올해 제 용돈으로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 연말에 발권해 놓을 걸 그랬나? 어디 가는데 그렇지? 그렇구나. 유럽이나 이런 쪽 가시나 보다. 그런가 봐. 새롭게 이제 열린 비행기 길이 그렇게 열린 모양입니다. 네. 비싸게 열렸나 봅니다. 비싸게 열린 거예요. 8212님 전 프리랜서 모델인데요. 고데기 하다가 이마 지지고 집에서 홈차 하다가 밸런싱 보드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몸 옆면 따라서 멍이 쫙 들어서 지금 얼굴도 몸도 전박이에요. 이번 주 촬영인데 큰일입니다. 아, 모델 액땜 하셨네. 네. 시작부터 아주. 네. 모델이라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나 모델인데요. 이 네. 부분이 너무 부럽네요. 모델인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너무 부럽네요. 키는 모델이잖아요. 은영 씨도. 아니 전
그 농구 선수요. 아니 은영 씨도 솔직히 뭐 각 잡고 딱 한번 치고 난리 나잖아요. 솔직히 나 올해 어깨 각은 잡혀 있어요. 나 패션쇼에서 은영 씨 초대받을 것 같아 올해. 맞아. 디자이너한테. 어? 그럴 것 같아. 느낌이 런웨이를 쫙 걸을 때 그 눈깔 딱 뜨우니. 다리도 엄청 길잖아요. 어때요? 근데 제 몸보다 눈깔이 더 먼저 나가 있으면 어떡하죠? 초대받으면 어떻게 일단 가야죠. 하지. 무조건 가야죠. 해야지. 재준 씨랑 같이 들어와 아니면 혼자 들어와 이렇게 딱 두 개 들어왔어 어떻게 할래요? 재준이랑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같이 많이 했잖아 그동안. 어 많이 했으니까. 패션쇼만큼 혼자 할래야. 혼자 해. 저 혼자 돋보여야 되니까. 예. 혼자. 그날은 꺼지라고 해야죠. 그냥 있으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네. 4620님 1월 1일에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다시마가 없었습니다. 어허. 진짜 정초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이거. 이거 큰 사건이야. 부적 써야 돼 이거. 네. 이건 말도 이건 안 돼. 이거는 진짜 야, 맛이 확 달라지는데. 이거 부정 타서 이분 굿하셔야 돼. 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마가 몇 장 들어가 있는 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저 네 개 당첨된 적 있어요. 다시마 네 장 들어있었던 적 있어요. 아니, 살면서 이게 없었던 적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 없었어요. 저 한 번 있었는데 저. 어? 한 번 있었어요. 소송 들어갔어요? 내용 증명 보냈어요? 말도 안 돼. 그때 너무 순수했어요. 아, 소송들 농땡한테 보냈어야죠. 아, 이 다시마. 없었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로. 저는 이거 하나 이게 조그만 게 두 개 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크게 웃은 적 한 번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마 없네. 네.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러면서. 딴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네. 아, 강춘아 씨가 현실은 새해 첫날부터 경품에 당첨됐다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물어보는데 보이스피싱 같아서 찝찝해서 끊어버렸어요.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기 조심하게 되니까. 네. 네. 회 열리자마자 전화 오면 좀 의심할 만하죠. 아, 네. 안 믿어지죠. 아유 3부가 또 이렇게 끝나네. 음악이 또 치고 들어오네요. 4부 4부로 가야겠네요. 네. 4부로 넘어갑니다. 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드셔 사부에 불려입니다. 그건 뭐 무슨 퍼포먼스예요 지금? 사부. 아사. 미안해. 자, 새해 첫날 행운 대신 애군 현실 문자 네.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방청객 문자 왔습니다. 왔어요. 7488님 어디 계세요? 뽑혔습니다. 아 애군은 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 14K 실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와, 어머머머머 실반지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집에서? 집에 있겠지 그러면. 언제가 찾아봐도 나타나, 없어. 나타날 것 같아요. 또 빼놨어요? 끼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 살이 빠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 좋게 생각하시죠. 좋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이게 빠져 가끔. 예. 네.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나올 거예요. 있을 거야. 지금 어디가? 예, 예. 그럼 집안에 있는데. 자 9386님. 아 이거 선물 하나 드릴까 그래도? 그럴까? 예. 실반지. 예. 네, 선물 하나 드리고 애군 하셨다고 선물 드리고 반드시 네. 찾으시면 제가 다시 이거 돌려주세요. 태균 형. 예 그래도 김태균 씨가 하나. 예 예. 자 실반지 잃어버리고. 이거를 얻게 되는군요. 무선 청소기. 와! 야. 14K 실반지는 이거 얼마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와, 무선 청소기 없는데. 오히려 잘 됐어. 야,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잘. 무선 청소기가 와. 찾아주면 대박이다. 그지? 와! 어, 이거 와! 그래. 에잉 하고 달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와. 와. 야, 대박이네요, 진짜. 기분 에 이게 와. 확 바뀌었잖아, 운이 또. 네, 바뀌었어요, 진짜. 자, 9386님. 아, 100일 만에 남편 보러 베트남 여행 왔다가 한국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필리핀 관제탑 문제 있대서 3시간 반째 비행기 연착 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와중에 공항에 세워둔 제 차를 누가 박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하, 미치겠네요. 아이고야.
여러 가지가 지금 어쩐지 특성이 여기인데 액땜을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안전이 뭐 최우선이니까 돌아오셔가지고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일 많을 거예요. 예. 3682 파이팅. 파이팅이고요. 네, 황은지님 예비 중딩 아들 목요일에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오늘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아, 처음 하는 졸업식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아 이거 속상하네요. 예. 사진도 찍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서 뭐 격리 기간이 좀 짧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발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까요. 네. 아, 아쉽겠네요. 예. 속상하네요. 오대현 씨. 네. 1월 1일 대왕 붕어 꿈을 꾸고 와 대박 꿈이다 싶었어요. 근데 저녁에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이 뜨거운 붕어빵을 제 얼굴에 던져서 얼굴에 팥 범벅이 됐네요. 야 이거 예지몽이네. 와 예지몽이에요. 야 정말 뜨거웠을 텐데요. 예? 팥이 터질 정도면 진짜 세게 던진 건데. 네. 많이 야. 화가 난 건데 이제 화가 잔뜩 났네. 대현 씨 하나 줘도 되죠? 예 하나 줘야지. 대현 씨. 씁쓸하네. 예, 저 하나 줘요. 예. 아 한번 골라볼까요? 예. 우리 황은지 씨도 줘. 다 액땜하는 분들한테 그래, 하나 씹어봐 줘. 하나 주자. 네, 황은지 씨도 하나. 야, 모대현 씨께 뭐 드릴 거예요? 자, 베개! 베개! 잘 자야 돼. 잘 자야지 꿈을 안 꿔. 베개로 막으시면 되겠네. 우리 황은지 씨도. 황은지 씨도, 예. 황은지 씨네. 예, 초등학교 졸업식 못 가는 아들. 아드님께 선물로 드리세요. 자, 선물은요? 치킨! 예! 잘했어. 아, 좋습니다. 자. 문자도 하나 더 읽을까요? 4253님 30% 대박 세일로 산 오리털 파카 박스 포장 칼로 뜯다가 아하 안돼 안돼 말도 안돼 네. 옷까지 같이 뜯어버렸어요. 아! 오리털이 집에 막 날려요. 이거 45만원 6개월 할부로 샀는데. 아니 이게 어떤 브랜드 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 에이스를 댈 수도 있는데 그게 이런 찍혔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아 어떻게든지 뭐 얘기하면 AS가 될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갖고 붙여갖고 새 것처럼 하고 오더라. 내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칼로처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쫙 찍혀졌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붙여갖고 이렇게 해뒀는데 그냥 새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괜찮은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알아보시고 맞아. 연락 주시면은 해결될 수도 있어요. 회원님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해 보세요. 두 번째 환상 사연 유나 씨가 한번 가볼까요? 자 익명을 요청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TV를 보는데 샤이니 키 씨가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을 떠난 장면이 재방송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들도 저렇게 엄마랑 여행을 가는데 딸인 나는 왜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갈 생각을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엄마와 내가 단둘이 여행을 떠난다면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우선 공항으로 갑니다. 아우 이 공항 큰 거 봐라. 아유 내가 딸을 잘 둬가지고 이렇게 공항에 다 오고 아유 외국 구경을 다 가고 엄마 나 외국계 엄마 아유 엄마 지금 그 얘기만 몇 번째야. 아유 좋아서 그렇지 좋아서 아유 아들 놈 키워봐야 다 필요 없어 다 꺼지라고 그래. 아유 딸이 최고야. 아유 우리 딸 최고 아유 최고십니다. 야 우리 엄마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아들 오빠만 챙겼었는데 여행 한번 보내준다고 하니 바로 돌변하네요. 고객님 좌석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여기요 여기 표. 아유 우리 딸이 끊어준 표예요. 네네네. 아유 그러시군요. 아 전 자매신 줄 알았어요. 모녀셨군요. 좋은 여행 되실게요. 들었지. 아유 자매랜다. 너랑 나랑 시스터래. 오 마이 갓. 스튜어디스 분 센스에 엄마의 기분은 더 좋아지고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지 일본에 도착. 세상에나 여기가 일본이구나. 아니 근데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어야 말이지. 아우 무서워라.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우 엄마는 참 이 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자 그럼 이제 제가 나서 볼까요. 스미마세 하타시야 길을 차고 있는 데서 싸고 양이 더 많은 식당 누구데스가 우리 엄마랑 자물성 아리마세 빠리빠리 오네가시마. 어머나 우리 딸 일본 말도 잘하고 길도 척척 잘 찾고 내가 따라다나 아주 걸작으로 나아갔구나. 아이고 완벽한 가이드인 제 덕에 여행의 불편함은 전혀 없죠. 같이 맛집도 가고 쇼핑도 가고 온천도 하고. 아 엄마 여기 봐 여기 사진. 아유 안 찍어. 엄마 다 늙어서 사진은 무슨. 아유
부위 김치 아 사진도 몇백 장씩 찍고요. 마지막 밤에 단둘이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아유 내가 무슨 복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나.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엄마는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너무 좋겠죠. 올해 휴가 땐 정말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한번 계획해봐야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 많이 까다롭고 불평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거 괜찮으려나? 괜찮죠 무조건. 무조건 가야죠. 단둘이 여행을 저도 어머니 살아 생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제주도 여행에 동해를 이렇게 걸쳐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마무리 진 적이 한번 있어요. 오래됐죠 사실. 그게 몇 년도인가?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단둘이. 단둘이 어머니랑 여행 갔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차로 와서 이제 배 타고 또 제주도 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요 이제 비행기를 탄 것 같은데 아니 올라왔다가 동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멋있네.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해봤어요? 단둘이는 못 해봤어요. 어머님 혹은 아버님 뭐 아버님 이제 뭐 좀 네네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랑은 단둘이는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애기도 있고 하다 보면 같이 놀러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되지 또 그럼 또 이제 어머니가 애기 보고 막 그러니 그러면 또 여행이 여행이 아닌지라 또 저희 애들도 많이 커서 한번 그런 여행도 좀 계획해 볼라 한번 해보고 예. 은영 씨는 어때요? 저는 엄마랑 2019년도에 팔라우 여행을 단둘이 간 적이 야 팔라우 해외 여행으로 네 스킨스쿠버를 이제 엄마랑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머. 엄마는 물을 너무 무서워 하시는데 자기는 죽어도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제가 근데 엄마랑 꼭 물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엄마 싫은데. 효녀네 효녀야. 엄마 싫은데. 엄마 엄마의 그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산소통도 제가 짊어드리고 그래서 그 팔라우를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엄마랑 또 그 수족관인가요 거기 연습했어. 혼자 가서 연습까지 했어요. 아시는 분 스킨스쿠버 그 강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야 어머니 즐기 성공했습니까 어머니 좋아하는. 네 엄마랑 그래서 거의 한 한 30m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팔라우 진짜 깊게 내려간 건데 그 스킨 스쿠버의 끝판왕 성지죠 성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오리도 많이 보고 야~ 너무 재밌어. 엄마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경기를 일으켰어요. 내가 싫으셨나 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면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거길 들어갔나 싶대요. 근데 자기가 언제 또 그 팔라우라 맞아. 와서 잘하셨네. 바닷속에 스킨 스쿠버를 해보겠냐.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직도 그 되게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유나씨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엄마랑 언니랑 저랑 엄마 환갑 여행을 이렇게 해서 모녀 여행 다녀왔어요. 잘했네.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아니 남들이 무슨 더 돈이 있다고 막 그냥 그 시간을 빼니 일부러 막상 가면 너무 좋아하시죠? 맞아요. 맞아. 집안에 딸이 있어야 돼 이래서. 그래. 딸 역할을 내가 했지 뭐. 오케이가 있구나. 오케이. 부모님과의 여행 현실은 다녀오실 때 또 싸우고 티격태격 하셨는지 어땠는지 네. 현실 사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샤벨 1750원 김문찬은 100원입니다. 자 곤란 무료고요. 문자가 또 와있네요. 네. 자 한민희 씨부터 자 엄마한테 단둘이 여행 가져가니까 엄마가 여행은 친구랑 갈 테니 손 많이 가는 아빠나 보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빠나 좀 봐라. 아빠나 봐라. 아빠 못 오게 해라. 이렇게. 네, 1804님. 엄마랑 선유도를 갔는데 자전거 타자고 하니까 나 자전거 못 타는 것도 몰랐냐면서 화내시면서 관심 좀 가지라고 잔소리를 오히려. 엄청 들었어요. 자전거를 못 타셨구나. 몰랐구나. 자전거 어머니도 못 타실 수 있죠. 7564님. 현실은 엄마랑 식당에 가면 간이 짜네 조미료 맛이 나네 다 드시고 나서는 물이 제일 맛있더라 하세요. 아니 우리 엄마도 이러거든. 어머니도 왜 그러시는 거야? 나 물어보고 싶어. 아무리 뭐 어디 뭐 셰프님 유명한데 데리고 가도 아유 집에서 그냥 물 말아 먹기 싫어 마시더라고. 물 말아 먹기 왜 그러시는 거야? 그렇지. 괜히 좋아서 맞아 좋아서 그런데 엄마가 소개한 맛집을 한번 가요. 난 별로야. 극찬을 하셔 막 아유 여기 살도 오동통하고 양념 봐라 이러면서 아 더군다나 또 예. 맛의 전문가니까 아니 전문가는 아닌데 아니 많이 먹어봤는데요 왜 그러시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도 그러세요? 어머니한테 자 예. 마이크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한번 난 어머니들 고정 멘트거든 이게 아유 물이 제일 맛있다 그냥 예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지 이렇게. 어머니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외식하고 그러면은 저기 맛있다 맛있어 네. 아유 잘했다 잘했어 이러면 되잖아. 맛있다고 해요 애들 사주는 거라.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속으로는 그래야 또 사주지.
아, 어머니가 현실적이네. 아, 어머니 너무 맛없다 만사주잖아요. 근데 어, 맞아. 맞았는데 좀 입맛이 안 맞을 때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래도 애들 때문에 내가 잘 먹었다 야. 아, 진짜로. 아, 아니, 근데 아~ 친구분 중에서는 친구분들도 식사하시다 보면 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아유 집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지. 우리 집 가서 밥 먹어. 이거 많이 없어 많죠. 예.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김치는 우리 김치가 제일 맛있고. 어머니도. 김치는 우리 김치가 최고예요. 네. 김치는 어머니 김치가 어. 그냥 제일 맛있지. 네, 우리 손녀딴 나무 김치 절대 안 먹었거든요. 딴 데서 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 김치 아니 안 먹어요. 아, 안 먹어? 예. 결혼 식당 가서도 어디 가서 사 먹어도 김치를 못 먹었대요. 우리 김치 할머니가 담아준 김치밖에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진짜 어머니 네. 아들이랑 뭐 이렇게 여행 가고 싶죠? 자주 다니세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요. 예,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옛날에는 사대가 살았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네 진짜로. 사대가 살다가 이제 3대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며느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나가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 효부다 효부 효부. 네. 효자 아이고 진짜 그런데도 외식도 자주 시켜주고. 네. 어제도 저 배고보고 오면서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아니 그 정도로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고 싶긴 하네.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솜씨가 같이 사시기 때문에 맛없단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 대기업 김치들이 엄청 맛있긴 한데요. 아니요.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호텔 김치도 맛있고. 김치를 어떻게 담냐면 젓갈을 집에서 전부 담아요. 아, 젓갈도 담그세요? 네. 갑자기 레시피가 시작이 됐네요. 아, 그, 자. 담아가지고 그 김치를 그 젓갈로 다 담아줘요. 맛이 없어. 황색이 저 갈치. 황사가 저 어머니 그러면은 그 레시피는 우리 음악 나갈 때 듣고 음악을 일단 들을게요. 레시피 우리만 알아야 되니까 세상에 공개. 계속 듣고 싶은데 왜? 좀 이따 세상에 공개되면 그래? 또 이게 큰일 나. 아, 그래? 황색이 젓까지 들었어. 황색이 젓. 황색이 젓까지. 황색이 젓까지 그 다음부터 얘기하시면 돼. 자 현실 문자 계속 받을게요. 저희 딕펑스입니다. 비바 청춘. 비바 비바 청춘. 네. 아 김혜란 씨 이제 현실 문자예요. 엄마랑 펜션 잡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늦잠 좀 자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고 밥하고 펜션을 쓸고 닦고 그냥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해주고 온 우리 엄마. 저는 왜 그러냐고 화내고 무지 싸웠네요. 펜션 주인이 방에 안 들어가셨냐고 문자 왔었어요. 너무 새 걸어서 궁금하신가 보다. 아 또 다음 사람. 어머니들은 그렇죠 뭐. 맞아 맞아. 자 구지은 씨가 엄마랑 호주로 7박 8일 여행 갔는데 외국인 남자들이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 후로 엄마가 들어가는 식당마다 잘생긴 남자들이 있으면 결혼했냐며 안 했으면 우리 딸 어떠냐고 결혼했어? 호주 총각? 뭐 이러면서 우리 딸 어떠냐고 말하는 통에 창피해 혼났어요. 결혼했어? 호주 총각 못 알아듣는데 네, 4891님 대만에 딸들이랑 부모님하고 대만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여행 프로에서 보던 계곡이 보고 싶다 하셔서 갔었습니다. 어머 여기 오고 싶었는데 저거 봐 멋지다 한국이랑 다르네. 근데 갔다 오셔선 대만 볼 거 하나도 없더라. 아유 거길 왜 가냐 아유 이런 하나도 없더라. 아유 별로더라 나는 아유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 아유.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집이 제일 좋아. 집에서 밥에 김치랑 먹는 게 최고지. 아유. 네, 유성민님, 부모님이랑 베트남에 가서 맛집 찾아 쌀국수, 분짜 등등 맛있는 거 사드렸습니다. 나중에 다 드시고 나서는 아우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나 굶었다. 나 굶었어. 밥이 없어. 쌀이 없어. 아유, 면만 그냥. 아유. 그래서 결국 한 식당 모시고 가서 삼겹살 사드렸더니 그제서야 아우 이제야 밥 좀 먹었다. 저도 그랬네요. 네. 외국 나가면 꼭 한식이 또 땡기니까요. 네. 외국 가서 입이 깔깔해지잖아요. 네. 먹어야 돼 밥을. 자. 네. 0511님 16년도랑 18년도에 엄마랑 둘이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가 실컷 갈 곳을 목록을 뽑아놓고 가기 전까지 다 물어봤었는데 가니까 즉흥적으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래가지고 목록 뽑아놓은 거 하나도 못 가고 못 먹고 가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아유 이렇게 보셨어요. 막상 가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네. 색깔이 좀 달랐나 보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정혜진 씨, 엄마랑 여행 가면 피곤하셔서 그런지 코를 엄청 고셔서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밤을 새요. 엄마 코 좀 골지 말라고 옆구리 찌르면 잠 깨운다고 또 화를 내셔갖고 방 따로 잡으려 하니까 돈이 썩어나냐고 한 소리. 썩어나? 썩어나냐?
차포로 안 고쳐? 차 보면 되지 지가. 엄마는 잘 사잖아. 귀에 솜을 틀어막던 갈래. 아 엄마는 너무 웃겨. 아이고 아이고 저거 그냥. 이서영 씨가 엄마랑 일본 온천 여행 2박 3일로 떠났는데 온천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며칠 더 있다 가겠다며 비행기 티켓 시간 바꾸시고 저 먼저 한국 들어가라 하셨던 게 있었네요. 저희 엄마는 8일 만에 집을 8일 만에 어머니가 야, 어머니 성향에 따라 네. 차라리 이러면 돈을 좀 쓰지만 뿌듯하잖아요. 간 김에 놀고 너무 좋으셨겠다. 아 이게 좋죠. 표현을 더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다고. 와 진짜 너무 좋다. 나는 좀 더 놀다 올게. 내년 좀 들어갈게. 내년 돈 좀 보내라. 어학연수도 하시고 가신 김에 그치 뭐. 자 인명 하나 읽어주시죠. 네 엄마랑 단둘이 삿포로로 여행을 갔는데 엄마가 시간 날 때마다 허공에 대고 오겐키 데스카 와타시와 겐키 데스 외쳐서 너무 창피했어. 마음껏 즐기셨네 어머님이. 그래도 제대로 즐기셨네 삿포로면. 아유 119님 노처녀인 저랑 엄마랑 처음으로 같이 싱가포르 놀러 갔는데 거기 여행사에서 만난 아줌마랑 아들도 둘이 놀러 왔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랑이랑 좀 급친해졌는데 연락도 하고 지내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야 이런 인연도 요딴 인연도 있구나. 많이 가야겠네. 여행을 많이 가셔야겠어요. 솔로이신 분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가만히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아. 노력해야 돼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진짜로 우리가 그럼요. 악수를 하는 것도 발이 하는 겁니다. 네?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 아 그러네. 가만히 있으면 안다. 어떻게 되지? 발이 가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본인 얘기 어디 본 거예요? 멋진 말이네.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본 거예요? 예, 예. 잘 봤어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발휘하는 짓. 악수도 발휘하는 것. 움직여라. 뽀뽀도 키스도 다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저 안방으로 빨리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걸어가요. 자, 2729님, 엄마랑 제주도 한번 갔다가 여름이라 덥다고 다른데 구경 하나 못 하고 하루 종일 먼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 진짜 시원한데. 진짜 시원해. 제주에. 와, 동굴 제주 동굴도 있어. 0700 하나님. 추억팔이 옛날 이야기. 오빠 욕, 오빠들 욕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계속 니네 오빠는 왜 그러니? 아, 여행 가서 아빠 욕, 오빠들 욕만. 아빠 욕, 오빠 욕만. 근데 거꾸로 오빠들이랑 가면 이제 또 본인 욕도. 그치. 예. 그게 재밌어 또. 그러셔야 돼요, 다. 네. 자, 3506님 작년에 엄마랑 단둘이 베트남 여행 가서 호텔 조식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늦잠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싸우고 여행 내내 문자로 대화했습니다. 야, 근데 원래 반대 아니에요? 엄마가 이거 반대네. 나 이런 경우도 엄마 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조식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늦잠 자고 이런 걸 저는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러신가 봐요. 피곤하셨나 봐요. 여행 온 김에 좀 주무시고 싶은 거죠 뭐. 본인만 내려와서 먹으면 되지 뭘 엄마까지 데리고. 여행 스타일이 다 달라 가족이라도. 가장 네. 중요한 시간이 남았네요. 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이죠. 네. Here we go. 진행시켜. 네, 마지막 문자 하나 읽어드리면서 인사 네. 나눌게요. 와, 난 우리 엄마가 네 같은 나를 처음 봤어 해서 나만 이상한 거 싶었는데 여기 진짜 나 같은 분들이 많네요. 엄마 듣고 있지? 네, 네, 그렇죠. 아유. 공감되는 방송 컬투쇼죠. 뭐 사는 네. 게 다 비슷합니다.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가야 될 시간인가요? 제 첫 컬투쇼 네. 생방송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문세현 씨 고생하셨어요? 네. 아유 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은영이 네. 유나도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또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닌 받은 복 너무 많이 받으셔서 축하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미 받은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좋네요. 네. 다 받으실 거고 받으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네.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함께 계신 모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방송놈들 다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받은 거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받은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복 받으세요. 땡큐. 에러.